우리 삼성라이온즈 수비위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김태훈 선수, 좌익수 김태훈, 중견수 김현준, 우익수 구자우, 3루수 이원석, 유격수 이재현, 2루수 강한울, 1루수 오재일, 수아레즈와 강민호 선수의 배틀로 출발을 하고요. 지명타자인은 김동엽 선수가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라인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김현준, 2번 구자우, 3번 이원석, 4번 오재일, 5번 강민호, 6번 강한울, 7번 김동엽, 8번 김태훈, 9번 이재현 선수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아레즈 선수는 지난 시즌 방어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49의 방어율을 보여주는데 6승 8패를 기록을 했고요. 아, 삼진! 띠로리! 레르르르루리! 아, 6경기지만은 또 굉장히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아레즈 첫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아이고, 우리 친구가, 예, 그러네요. 예, 우리 친구가 소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네요. 예, 예, 예. 나이스! 삼진! 띠로이!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또 기분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댓글을 지금 저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만 보고 있습니까? 아, 예, 예. 아, 예,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2인 교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석 잡아서 1루에 아우. 자, 조금 송구가 흔들렸습니다만 오재일 선수가 잡아서 터치를 하면서 원아웃을 만들어냅니다. 타석인 한승태. 아, 삼진! 그 또한 또 우리 선수들이 역할이 중요해. 아, 삼진! 띠로리 레레로레로리아야. 자, 역시나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수아레즈. 자, 백정현 선수가 이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침이 좀 있었죠. 좀 많이, 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저 오키나와, 사실 백정현 선수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키나와에서 이제 어제 오였을 때 처음으로 만났는데 표정이 꽤 다양해졌대요. 네. 보통 표정이 다들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미세하지만 네, 조금씩 네. 있어요. 네. 많은 표정을 본 것 네.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어제 경기도 영상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웃는 거 잡아줄 때 웃는 거 나왔잖아요. 웃는 거 나왔잖아요. 작년에 이제 힘들었으니까 올해는 또 좋은 모습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고. 자, 더블 2루 갔다가 1루로 아웃. 자, 지금 백정현 선수를 칭찬하니까 또 바로 더블 플레이로 연결됩니다. 경사리 딱 하나 나와주네요. 네. 역시나 아까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 지금 그때는 뭐 지금도 이제 옆에 슥 붙으면 오우야. 자, 좌익수 잡아냅니다. 네. 굴비즈. 확실히 우리 굴비즈가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누구 한 명이 이번에 나는 뭐 선구안을 키우겠다 그러면 세 명이 동시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케이, 빠졌어요! 1루 들어갑니다. 자, 이재현 선수 1루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안타로 기록이 되죠? 잡았다가 흘렸거든요? 기록은 마음이죠. 아, 기록은 마음입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지금 그 뭔가 좀 느낌이... 나이스! 아, 이런 느낌이군요, 네. 예. 자, 김현준 선수가 깔끔하게 안타를 만들어 냅니다. 삼성 라이온즈. 아우, 김현준 좋아요. 노 스윙이죠? 아, 이걸 스윙을 준다고? 잠깐만요. 제 앞에서 멈췄는데. 하이 페스티벌에 어쨌든 네, 방망이가 당했습니다. 네, 스윙 판정을 받으면서 네. 아, 삼성 라이온즈. 아, 세운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뭐 연습 경기니까 네. 자, 타석인 황대인이고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우리 친구들의 말대로 날렸습니다만은 네. 날라만 갔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자, 강하늘. 아, 깔끔하죠. 자, 강하늘 선수가 잡아내면서 또 투아웃을 바로 만들어냅니다. 구정을 이제 커브랑 이렇게 뭐 추가로 포크볼이었나 추가를 했었어요. 네. 그게 잘 손에 안 익었나 봐요. 자,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우. 3점 어트 이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점점 어르신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 나이스. 오, 이거 세 명 모였네요. 세 명인가요? 안타입니다. 자, 페어 안으로 떨어지면서 이원석 선수 1루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쌉보기 하나 터지네요. 저도 모르게 세 명이 모인대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예. 자, 이원석 선수의 안타가 만들어집니다. 오, 빠졌다. 빠졌어요. 오. 자, 빠지면서 1루 주자 이원석 2루까지 도착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강하늘 선수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2루에 있는 우리 이원석 선수가 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돕니다. 돕니다. 자, 홈 들어오고요. 1루 살았네. 자, 1루가 비어있네요. 1루가 비어있습니다. 자, 우리 강하늘 선수가 저의 바람을 들어줍니다. 강하늘. 역시 박진만의 남자. 이야, 이 타이밍에서 적절하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메리나 선수가 이제 조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질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자, 이어서 우리 삼성 라이온즈 이제 끝나자마자 제가 뭔가 좀 잠깐 마음을 내려 세이브. 아, 자, 태그가 됐나 보네요. 네, 타이밍상 아웃타이밍이긴 했는데 네. 살짝 마지막에 발이 먼저 들어갔나 싶었는데 자, 강하늘 선수가 2루에서 아웃이 되면서 네. 저희도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네. 자, 1루수 오지일이 잡아서 문재인이 토스 아웃됩니다. 후속 플레이가 좋았네요. 네. 살짝 더듬긴 했는데 네네. 일루 수비하면 오재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연습 경기 때 그냥 그 원래 뛰어가서 밟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네. 혹시나 생길 또 부상 때문에 네.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네. 네. 박동원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면서 오우. 자, 우익수 구자욱이 코를 크게 하면서 잡아냅니다. 바람이 좀 불긴 부나 봐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들 네. 좀 자익수에서 우익수 쪽으로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오를 많이 움직여서 잡아야 되는 네, 이동 범위가 네. 많긴 하네요. 자, 잡아냅니다. 아깝네요. 이야, 잡긴 잘 잡았는데. 사실 그 뭐 타이밍상도 아웃이었거든요. 네. 아, 우리 강하늘 선수가 뽑아만 됐으면 뽑아냈으면 아웃시킬 수 있는 타구인데 공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네. 예, 공을 흘리고 지금 벨트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문영희 선수 계속해서 투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 1루 상황에서 자, 자 일단 아웃 카운트가 하나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병사를 했어요.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이닝 때 하나 잡힌 걸로 시작하나요? 하나 킵. 김성콩 기욱 씨와 티오 씨네요. 네, 비슷하네요. 자, 이거 안타죠. 그렇죠. 이재현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또 분위기를 이어가야겠죠. 이 삼성 라이온즈 이재현. 자, 윤영철 선수가 2사를 잡아내고 나서 안타를 우리 이재현 선수에게 허용을 하면서 중에서 김호령이구나. 자, 괜찮습니다. 예, 좋은 타구였고요. 네. 김원곤 선수가 중견수 등공으로 아웃이 되면서 이닝이 교체가 됩니다. 네. 6회 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상민 선수로 투수가 교체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 라이온즈 TV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게스트를 또 한번 모셔 주셨네요. 자, 잡아냅니다. 이야, 강하늘 선수인가요? 야, 강하늘 선수가 지금 파울 플라이로 좀 많이 나간 공이었는데 끝까지 쫓아가면서 아웃으로 만들어냅니다. 삼성 라이온즈 강하늘이죠.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이승현 선수가 보고 있는 이상민 선수는 어떤 선수죠? 아, 스윙! 상민이 형 네. 굉장히 후배도 잘 챙겨주시고 네. 예. 뭐 자기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좋은 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으시던가요? 뭐. 자, 이상민 선수가 말씀드리는 순간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성규 쳤습니다. 자, 가운데로 아! 불규칙 바운드가 발생을 하면서 이성규 1루 밟고 1루로 가려다가 1루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성규 선수의 안타가 나오면서 자, 아까 전에도 뒤에서 좀 점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이성규 선수의 안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첫 경기가 저희 대구죠. 자, 네. 아와! 야, 이게 잡히네요. 지금 기아 타이거즈 내야 수비진이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볼 투스라이. 다시는 이재현. 아, 안타! 자, 안에 떨어지면서 이재현 1루 밟고 2루 세이! 1루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태극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누구? 이재현! 김재성 선수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김재성. 자, 좋아요. 안타! 김재성의 안타가 나오면서 이 경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볼넷이 나옵니다. 예, 볼넷으로 1루를 출루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이병헌. 자, 무사 1, 2루 좋은 찬스를 받았고요. 아, 대타로 이혜승 선수가 나옵니다. 자, 높게 뜬 볼 중견수가 많이 내려와서 네, 잡아냅니다. 자, 1사 1, 2루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이혜승 선수가 대타로 나왔습니다만은 뜬공으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삼성 라이온즈 이성규 선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하! 뜨아! 아하! 자, 아쉽게 이성규 선수의 타구는 병살타로 오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어지는 이 연습 경기들 승리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팬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연습 경기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가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습 경기 때 전승하고 리그에서 많이 지면 그것만큼 또 속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선수들이 많이 많이 준비하고 많이 많이 배워나갈 수 있고 많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